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양대 노총이 노동절인 오늘 전국 주요 도심에서 14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을 예고했고 한국노총은 정부가 반노동, 반노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한 한 골프 아카데미에서 일주일 만에 120억 원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투자자를 유치하고 받은 수수료를 의심하고 있는데 업체 관계자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는 8일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 당장 조사는 어렵다며 수사팀이 필요할 때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오늘 새벽 리그 15골을 넣으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9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단 11명만 기록한 대기록으로 리그 통산 득점도 우상인 호날두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41%나 급감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은 정부의 예측과 달리 하반기 경기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